오늘은 친구가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밀푀유다가 육회 비빔밥 먹을 거예요. 아직 이사하고 부른 사람이 없어서 친구가 처음 오는 거거든요, 집에. 손님 오는 게.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설치해주는 기사님들은 저희 집이 다 하얀이니까 하얀색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육수 먹고 끓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우와. 그냥 들을까? 응. 안심하도 돼? 어. 아야 깔끔하다 예쁘다. 커피요. 뭐야? 선물이야. 우와. 이건 뭐야? 먹으라고 반응 지들했어. 아 진짜? 아 이거 완전 무슨 커피야? 쏜다. 너 약간 이런 거 막 인테리어 하는 거 그런 거 맡겨도 돼. 아 근데 이런 것도 이쁘다. 이건 뭐야? 그거 그때 그 결혼식 아~ 거기서 쓴 거 소품으로 썼어. 이거 네 거 니네 오빠 거? 응. 화장실 어제 저거 저렇게 했어. 통에다 옮겼어. 아이고 자연도 봐도 돼? 자연도 봐도 돼. 어머 완전 로망이네 로망. 오빠가 게임하고 가라 하래. 진짜 웃겨. 게임 컴퓨터는 여긴가요? 이거 오빠 거. 아니 둘 다 잘 돼. 비슷해 사양은. 안돼. 응. 이거 너무 귀엽잖냐? 이거 집게다. 이 집게라고? 아, 과일 아니고 헐. 고기 집는 집게예요. 아, 헐 너무 귀엽다. 이거 냄비 맞지? 아, 이게 냄비 맞지? 헐 이거 뭐야? 프레제? 프레제 맞아, 프레제. 헐 완전 귀여워. 이거 단 거지, 너가? 아니, 원래 이렇게 달아줘 온 걸 산 거야. 고구마. 와, 고구마 헐 귀엽다. 아, 이런 데는 뭐 있어? 먹을 거 열어봐도 되는데. 우와. 와. 그 창고 같은 거. 맞아, 다용도실 완전 다박아놨어. 주방 팬트리가. 맞아, 팬트리. 아, 지금 막 다 예쁘게 해놔가지고 좀 보기 싫은 건 거기다 다 넣어놨어. 뭔지 알 것 같아. 어. 아, 내일도 열어봐도 돼? 어. 안방인데? 맞아. 어메. 어 향기 너무 좋아. 이 향이야? 어. 꽃향기. 아 여기는 딱 침대만 있구나. 맞아 좁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낫겠다. 화장대 이렇게. 아 여기는 옷장이야? 응. 화장실 아니야? 와 떴나. 맞아 근데 은근 되게 많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 들어가면 불켜져. 아 들어가면 불켜져. 그래서 아예 난 옷장 없고 그냥 다 여기다가 다 넣어놨어. 괜찮네. 위에도 저렇게 은근히가 아니라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되게 많이 들어가. 이 깔맞춤은 너무 예쁘다. 무슨 옷가게 올 것 같아.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비싸요. 얼마예요? 아, 제 스타일 좀 골라봐도 돼요? 밥 먹고. 밥 먹고. 이거 어디 저기서 사갖고 온 거야? 어. 여기 내가 맛있어가지고 막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엄청 많이 먹었단 말이야. 육회 비빔밥? 어. 맛있다. 맛있어? 응. 아 하얀 테이블에 먹을 게. 이거 잘 닦인다 그랬지? 응. 신났다. 다행이다. 물 기억하고 있었어. 두면 딱이다.
얘가 고마워. 뭐 이뻐서 이런 거야? 어, 이뻐서. 이거 되게 이거랑 발뮤다? 이 두 가지가 이게 뭐 유명하던데. 토스트가 뭐 잘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뻐서. 이쁜 게 힘이다. 장땡이야? 예쁜 게 힘이다. 이거 저기다 놓으면 이제 딱이겠다. 짜잔. 어 뭐야 귀여워 대박. 어때? 완전 마음에 들어. 그치. 완전 내 스타일. 그치. 대박. 그니까 이거 완전 우리 집이랑 찰떡이잖아. 맞지. 나는 명품이라고. 닥스. 완전 귀엽다. 대박. 귀엽지. 완전 마음에 든다. 집들이의 선물. 야 완전 우리 집에 찰떡이잖아. 맞지. 야 이거 욕실이랑 완전 세트 아니야? 맞지. 세트야 세트. 무늬도. 그니까 괜찮고 꿈놀이도 귀여워. 어 예쁘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 아빠 집에 초대하려고 하거든요. 집들이 같은 거죠. 근데 저희 집이 보시면은 항상 음식 찍는 테이블 이게 2인용 아일랜드 식탁이고 이게 바 의자라서 딱 둘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불러서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의 집에서 이거 자식 테이블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오늘 차리는 음식들 올려놓을 접시를 먼저 세팅해봤고요. 여기 가운데 냄비에는 밀푀유 나베를 만들 거고 여기에는 야채 무스 한 마리 그거 할 거고 이쪽에는 두부김치 두부김치 제육을 할 거고요. 여기에는 애호박전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호박전 할 거고 여기에는 하나 그냥 자리 채우려고 유부초밥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는 간장새우 덮밥 새우장이 있어가지고 집에 그걸로 간장새우 덮밥을 만들 거고요. 요거만 사올 거예요. 육회비빔밥 요거만 사와서 나머지는 밀키트 없이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로 만든 두부 김치 제육 만들 거예요. 두 번째는 밀푀유 나베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크레이미 야채 무스 한 마리랑 애호박전 할 거예요. 아빠가 빨리 온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만들려고요. 언제 엄마랑 나 있네. 계속 찍고 있었어요. 여보 잘 동안 요리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 같이 했잖아요. 이게 보이는 진짜 우린 언제나 하나니까. 애호박 썰어서 되게 얇은 소금으로 밑간했고 요거 알끈 제거해서 채로 달걀만
같은 거. 기름을 더듬어서 들어가면 기름이 좀 없는 데 괜찮은데, 아니면 숟가락으로 하면 안 되고 밀가루로 했어야 되나? 아니 이게 고추는 색깔이 하고 밀가루는 안 익었어요. 아 정말 이거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럴 수가. 망했어요 이거. 쳐보고 할걸. 어떻게 이럴 수가. 조약.